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 여기 이제 성서인데요. 성서에 와룡시장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와룡시장을 바로 끼고 있는 건물인데요. 시장을 끼고 있으면 생활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특히 장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앞에 바로 냉장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건물은 이 동네에서 인물이 가장 좋고 훤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시장과 아파트가 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생활권도 누리기 편한 그런 입지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건물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월세 나오는 부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저는 좀 추천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건물은 코노변에 접해 있고요.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인 세대 이만큼 생활권이 좋은 곳에 주인 세대가 없으면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가 있는 건물인데 주인 세대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6m 6m 코너에 접한 이 건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보면 주인 세대 저기 통창 보이시죠? 야, 주인 세대 올라가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본 건물은 1층에 두 가구가 있고요. 현재 이쪽으로 주차장이 두 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물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비춰봐 드리고 내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주차 두 대 하실 수가 있고 건물 전면 그리고 코너변 그리고 반대편 전부 다 라임스톤으로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대리석과 이런 통창이 조화를 참 잘 이룬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집이 제일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쪽 편으로도 주차를 6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차장은 총 8대 주차를 하실 수가 있고요. 현관 입구도 넓게 빠져 있고 그리고 코너변으로 또 주차를 할 수 있고 이 앞쪽으로도 뭐 주차 대수가 모자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는 넉넉하게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층 딱 들어서면 전부 내부 타일은 롱브릭 타일로 1층 마감을 했고요. 여기 101호, 101호도 투룸, 여기 102호, 102호도 투룸입니다. 현재 거의 월세가 65만 원 선으로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2층에도 지금 쓰리룸이 한 가구 있는데 쓰리룸 요거 공실인데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2층 올라오니까 복도도 꽤 넓습니다. 뭐 세입자 방문길이 뭐 부딪혀서 불편함 없이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205호 여기가 공실인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측에 키 큰 장이 하나 서 있고요. 중문 딱 들어서면 여기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전면에 방이 두 칸 그리고 안쪽으로 주방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화장실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세탁실 세탁기 놓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현재 여기 5호 라인과 그리고 3층에 3호 라인 여기 두 개 말고는 현재 임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준공이나 신축 건물이라서 새는 놓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건물을 공실을 곰곰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래도 건물 보러 나오시면 세입자 방 꼼꼼하게 보고 싶은데 못 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양해를 봐야 되는데 세입자와 조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온 김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두면 안내를 할 때도 구독자분들이나 집 보러 나오시는 분들이 참 편하니까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자, 여기는 주방이 바로 서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 거실이 있는 구조고 여기는 방문이 좀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5호 라인과는 좀 구조가 다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방이 있는 구조이고, 여기 세탁실.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거실과 주방, 그리고 이쪽으로 방이 두 칸, 이렇게 세입자방 3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화장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3룸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뭐 건물 원룸 투룸도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은 세입자분과 조율을 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리의 주인세대, 개인적으로 정말 예쁘더라고요. 주인세대 한번, 기대되는 주인세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층에 올라오면 두 가구 있는 구조입니다. 좌측에 원룸이 하나 있는 구조이고, 여기는 주인세대 있는 구조인데, 주인세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입구입니다. 어우, 키 큰 장도 키가 너무 큽니다. 신발장부터 뭔가 압도적으로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문, 여기 자동문인데 지금은 전원을 차단을 해놔서 제가 수동으로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문 열면은 자 바로 자동으로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딱 들어서면 참 엄청 깔끔하죠. 야, 전 이 통창의 시원함이 너무 좋습니다. 와, 실링팬까지 하나 달아두셨고, 실링팬도 복층에 올라가는 여기 계단 목재와 색감을 딱 맞췄네요. 아, 인테리어도 참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불을 좀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다운라이트로 전부 거실 조도를 맞춰놨고요. 오, 좋다. 바로 주방과 거실이 한 공간이지만 소파를 놓고 뭐 이런 구조를 짜면은 집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 싱크도 원목으로 싱크대 상판 맞춰뒀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천장도 엄청 높게 늘어났습니다. 자, 잠깐 감상하고 가시죠. 야, 바닥은 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주방 공간 여기도 원목으로 상판 두께도 엄청 두껍게 든실한 걸로 해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드, 후드도 뭐 오만 집에 있는 미세먼지까지 다 빨아들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사각 싱크볼로 싱크볼 마감을 했고, 자, 매트 색감으로 이렇게 유광만이 무광으로 싱크대 색감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밥솥과 뭐 전자레인지 놓을 자리도 넉넉하게 있고, 뭐 장도 수납할 수 있는 장도 꽤나 넉넉하게 싱크를 맞춰뒀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기본 뭐 김치냉장고, 냉동실, 냉장고까지 뭐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빼뒀습니다. 여기는 뭐 식세기가 들어갈려는지 이렇게 또 수도 배관을 하나 빼두셨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요 주방 뒤편으로 있는 구조인데요. 아치형 문으로 해서 여기는 다른 공간이다 라고 딱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관 들어가면 바로 좌측편에 있고요. 우측으로는 안방, 좌측으로는 작은 방인데, 작은 방부터 보겠습니다. 작은 방은 뒤쪽에 작은 베란다 공간이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는 또 천장형 에어컨 이렇게 심어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용 화장실, 공용 화장실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 거울도, 욕실 거울도 터치를 하면 불이 들어오는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참 욕실도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집에 딱 들어오니까 드는 생각이 깨끗하다라고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안방인데요. 참 안방 여기 센서 등도, 아 센서 등이 아니고 안방 조명도 색감이 굉장히 은은하게 안방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안방에는 장을 하나 설치를 해 두셨네요. 이건 뭐 옷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그런 거 편하게 보관할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 안방 내욕실도 바닥 이렇게 테라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전부 다 줄눈 시공을 해서 욕실 관리하기도 편하게 이렇게 신경을 잘 써 두셨습니다. 샤워 부스도 투명 유리로 부스를 만들어줘서 깔끔함을 극대화 시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 욕실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교 계단실 벽등, 요게 불이 이렇게 딱 들어오네요. 계단실 벽등도 참 고급집니다. 여기 아래쪽에는 이렇게 액자 형식으로 포인트를 탁 만들어 두셨네요. 자, 복층도 이제 보면 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복층도 충분히 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간대도 통유리로 이렇게 난간대를 만들어줘서 깔끔함을 완벽하게 표현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층에도 이렇게 싱크를 하나 짜두셨고요. 자, 여기는 복층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까지 이렇게 만들어낸 주인세대 구조입니다. 이야, 참 예쁩니다. 복층에서도 답답하지 않게 창을 또 하나 내두셨고요. 이 집 정말 살고 싶어요. 이 집 현재 주인세대 거주를 하셔도 인수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요즘 주인세대 거주를 하시면 보통 한 7억, 8억 정도 인수금액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건물 인수 가격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5개, 투룸 2개, 3룸 4개, 주인세대 총 11가구에 대지 234제곱미터, 건물 431제곱미터, 대지 평수 9평수 한산시 70.8평, 건물 130평, 건축연도 22년 3월 2일날 준공이 났고요. 주차는 8대 가능합니다. 현재 매매가 17억 8천, 대출은 8억에 보증금 5억 4천, 인수가 4억 4천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16만원, 이자 제외하고 203만원 나오는 건물이고요. 본 건물 내용은 주인세대 거주를 했을 시 조건이고요. 주인세대를 세를 놓는다 하시면 인수가격 2억에 인수 가능한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신당동 와룡시장 주변으로는 엄청 많은 세대수가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성서공단 직장인과 그리고 계명대학교 학생 수요, 그리고 동산병원 직장인 수요까지 아주 많은 그런 입지라서 생활을 하고 임대업하기 굉장히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는 바로도 화룡산이 바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삼아 화룡산 다니시기도 좋은 그런 입지이고, 바로 앞쪽에 화룡시장도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도 참 편리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항상 구독자분들이 필요한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아서 소개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좋게 봐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